자, 2018년도 7월 14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여기 불꽃다발님입니다. 불꽃다발님. 자, 불꽃다발님이 지금 수익률을 모의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신 분은 뭐 충분하게 이해가 가실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오죽했으면 카페명을 이렇게 짓겠는가? 자신이 없으면 이런 카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이 공지창은 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 500탄 모음집을 꼭 보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자세한 연락처는요, 여기 있고요. 모바일로 보시거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인내를 가지고 이 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다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실패를 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99%죠. 자, 99%여도 5%가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5%의 주인공이 바로 저이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동영상, 이 글을 보시면서 인내를 가지면서 천천히 다 둘러보시면은요, 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것이고요. 이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갖게 되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동영상, 이 글을 꼭 시간 내셔가지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판다물이라는 카페입니다. 판다물의 제목을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제가 뭐가 아쉽고 뭐가 미쳤다고 이 대학뱃에서 하루에 8시간씩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8시간을 갖다가 주구장창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준다고 하루 시급 1,000원대를 받으면서 이런 미친 짓을 하는가? 할 이유가 없지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그리고 너와 내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제 지식을 전파를 하는 게 그게 또한 제가 살아가면서 덕을 쌓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 달에 30만 원, 매일 만 원당 8시간이면 1,250만 원이 제 시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벌고 있는 제가 뭐가 아쉬워서 제 투자 수익률을 포기를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시급 시간당 1,250원을 받으면서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이런 방송을 하는가? 저를 찾아오시면 왜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판다물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이 판다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 글을 하나하나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꽃다발님이 선물옵션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수익률을 보시면 수익이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고 왕창 깨지고 벌었다가 깨지고 벌었다가 깨지고 하다가 이제 제가 선물 옵션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7월 10일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일 수익을 49만원, 그리고 7만원, 58만원, 31만원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꽃다발님입니다. 자, 실시간 손익 49만 2천원. 자,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자, 오전에 7만원 수익 내고 리딩 하신다는 카페 글을 늦게 봐서 늦게 들어와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해서 33만원 먹고 S&P에서 9만원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9만원 수익이 났고요. 자, 7만원, 저는 하루에 욕심 내지 마라.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벗겠다 들어오면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매수해 놓고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몇 틱만 빠져도 물량을 싣게 되면 몇십만원씩 손실이 나죠. 몇 틱이면 몇백만원 손실이 납니다. 아무리 리딩을 잘하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라고 들어오면 20만원, 30만원을 먹게 된다. 이 30만원만 먹어도 한 달이면 600만원인데 바깥에 나가서 떼악패트해서 일을 해도 250만원, 3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잠시 들어와서 하루에 몇 시간에 하루에 20만원이면 한 달이면 600만원이다. 절대 욕심내지 마라.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들어오면 너희들은 매일 20만원, 30만원, 100만원씩 벌 수 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소리를 해서 이날 투자를 자제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7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절제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58만원으로 뛰어 올라간 겁니다. 자, 총손익 7월 12일날 587,000원. 오늘도 스승님 덕분에 매매를 좀 쉽게 했습니다. 방향을 잡아주니까 기다렸다가 그 오니까 수익이 났네요. 이렇게 해서 58만원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제입니다. 어제 10만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더니 결국 수익이 어떻게 됐습니까? 319,000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S&P가 저항선을 뚫고 한 번에 가는 바람에요. 자, 이런 글을 쓰고 결국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31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계약 한타기, 한계약 물타기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번 이런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 시장은요, 많이 먹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은, 탐욕이 드글드글 거리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깡통을 차는 것이고, 하루에 10만원만 먹겠다, 하루 10만원도 운이 좋을 때는 3분, 5분 만에 10만원을 버는 겁니다. 1분, 2분 내에도 10만원을 버는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생 노가다를 해봐야 1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이 시장에 들어오면 2, 3분 만에 1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시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탐욕만 버리시면 항상 이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일 만에 31만원, 58만원, 자, 90만원, 뭐 대충 잡아가지고 100만원 잡고 약 144만원, 155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네요. 이번 주일에 불꽃다발님이 혼자서 하다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도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놈들을 제가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루 시급, 우리 회원들은 50만원, 100만원, 어제 200만원을 버는데 제가 시간당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제 투자,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하면서
제가 몇백만 원을 벌수 하루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버는 제가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이유, 제가 투자를 포기를 하고 우리 회원들의, 저를 따르는 사람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게 내가 돈을 벌면서도 마음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판다물 때문에 제 모든 투자 수익률을 뒤로 제껴놓고 시급 1250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해 드리는 그런 이유가 이 판다물에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공익적인 공명심 때문에 하루 시급 10,000원, 시간당 1250원을 받으면서 8시간을 제가 생노가다를 하는데 제 엉덩이는 이미 진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8시간을 갖다가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있다가 보니까 엉덩이가 진물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쓰라립니다. 그래도 저로 인해서 하루하루 희망과 꿈과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까짓 엉덩이에 진물이 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는가? 지금 뭐 여름철이니까 그나마 한 3개월 고생하면 그래도 엉덩이 짓무르는 거는 지나갑니다. 제가 선물옵션을 하면서 누차 겪었던 고통인데요. 그래도 뭐 저는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사람이 지금 12명입니다. 12명. 이분들 다 지금 초보자입니다. 다 초보자인데 제가 이분들의 인생을 지금 바꾸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은 이번 주에 무진장 행복했을 겁니다. 왜? 내가 월급이 많아봐야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야님은 720만 원을 벌었고, 불꽃님은 170만 원을 벌었고, 쾌감님은 160만 원을 벌었고, 4, 5일 만에 이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는가? 이런 기쁨에 제 투자 수익률을 모두 반납하고 시급당 1,250원을 받으면서 엉덩이가 일주일 만에 이제 짓무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그러면 그게 제가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해외 선물에서 99%가 쫄딱 망한다는 거 여러분들 해외 선물 거래를 해보신 분은 충분히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런 분은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공지창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공지창은 꼭 보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헛헛헛헛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엉덩이 가볍게 이 카페 저 카페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꾸준하게 시간을 내셔서 발품을 파시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기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글도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희망찬 미래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500탑 모음집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